이번 시간에는 2021년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양띠는 올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렇게 구설과 시비 이런 수가 들어옵니다. 또 사고수나 이별이나 이런 수가 들어오니까 올해도 또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. 31살 분들은 새로운 이렇게 연인이 생기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들은 이제 가족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동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약간의 이제 신중함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간제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 5월달, 6월달에는 약간 뜻하지 않은 수술수가 들어오니까 조금 건강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43살 우리 양띠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약간 부부간에 약간 불화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사운, 뭐 이동운, 뭐 이런 변동이 좀 생길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3, 4월에 약간의 사고수가 좀 들어오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,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직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투자나 금전 거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, 남을 좀 믿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남한테 돈이나 뭐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좀 투자나 뭐 이렇게 맡기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55세 분들은 금전이 조금 소통이 안될 수도 있어요. 또 몸이 조금 아픕니다. 그리고 또 약간의 수술수가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미리부터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여름 이후에는 조금 괜찮게 들어와요. 그리고 67세 분들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.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그리고 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, 그러나 또 이제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소식은 들려오니까 건강에만 좀 유념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양띠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사고나 이런 수술수 뭐 이런 약간의 관제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에 우리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 믿고.